이제 대만과 일본의 맞대결 파이널 쿼터에 10분의 시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대만이 뜨거운 추격전을 펼쳐내는 분위기였는데 마지막 다시 일본이 7점 차로 격차를 벌렸습니다. 이제 제공권의 열세. 네. 여기에서 수비에서 수비 조직력이 조금 일본 팀이 앞서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격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대만도 수비 보강이 이루어져야 되고 제공권 싸움에서 어떻게 보면 열세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경기를 펼쳐야 네. 어떤 반전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예. 자, 대만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비가 중요해지는 4쿼터 또 일본의 레오 벤드람이 현재 15득점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고요. 글쎄요, 제가 리바운드 개수에서는 29대 18, 11개를 지고 있는데 예. 자, 이것을 빨리 또 균형을 맞춰가는 4쿼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의 공격으로 4쿼터 시작됩니다. 볼 밑에서 2점 실패, 리바운드 치안종, 미차라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수비를 일단 성공해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일단 소위걸 선수가 초반에는 출전을 하지 않았네요. 예. 그만큼 아마 이 대만도 팀플레이를 의식한 게 아닌가 보여져요. 예. 스크린 받고 석점 짧았습니다. 왕자강의 석점 실패. 그 자리를 대신 출전하고 있는 지금 왕자강인데 석점 실패했습니다. 아마 왕자강 선수가 석점짜리가 좋은 선수 같아요. 예. 들어가지 않았지만 키쿠치의 오펜스 리바운드 레오 스크린 반대편 파고들면서 오른손 부드럽게 레이업 성공. 레오는 17득점째. 이거는 레오 선수가 이 또 뭐냐면 퍼센테이지 상당히 좀 높아요. 예. 예. 스핀 모브 려제이 키쿠치의 스틸 성공입니다. 석공 전환 디로스 레이업 너무 강했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만의 기회입니다. 려제이 노룩 패스 코너 쪽 석점포. 이번에도 장가영입니다. 장가영 선수도 오늘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봐야 되네요. 네. 장가영도 13득점째 6점차로 격차를 좁혀가는 대만입니다. 이토 미차라 자, 움직임이 없어요. 이제는 외곽 스포를 돌립니다. 샷카 4초 3초 스텝백 히로세 2점 정확합니다. 제 개인 능력이 출중한 선수군요. 네, 그렇죠. 슈팅이 네. 워낙 이제 좋아요 이 선수가. 네. 다만 지금 이제 나이가 조금 찼기 때문에 어떤 체력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아직까지 슛에 대해서는 정말 일가견이 있는 선수입니다. 예. 온가홍의 이 포스트업이 여의찮아요. 하고 듭니다. 패스아웃 장가영 또 한번 석점 시도. 이번에도 림 통과. 연속 두 개 석점포. 네, 석점짜리 두 개네요. 예. 58대 53 5점 차입니다. 자, 문제는 수비인데 예. 에, 지금 타이트한 거는 맞지만 도움 수비의 이선이 지금 확실하게 전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예, 85년생 히로세 패스아웃 아, 석점 짧았습니다. 대만의 기회 그러나 턴오버가 발목을 잡습니다. 고기는 지금 상당히 잘 봤어요. 예. 에, 이 볼 사이드 스트롱 사이드가 맥히니까 윅 사이드 쪽으로 패스 선택을 했는데 그게 조금 길었던 게 확인이 됐네요. 예, 이번에 범경상 감독의 손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실책 이후에 팀 선수들을 독려해주는 모습이고요. 시한종의 턴오버로 다시 일본의 공격권 레오 이토가 스크린 걸어줬어요. 아, 키쿠치 자리 잡지 못합니다. 다시 이토 한 걸음 다가섰고 두 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티빈마저 빗나가는 미쳐라. 자, 제공권을 수비 리바운드를 계속해서 지금 예. 따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만 팀이 조금 숨통이 터지는 부분이 아닌가 보여지네요. 예, 장가영 들어가는 과정에 파울. 레오가 손을 듭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4쿼터 들어서는 대만의 36번 바로 온가홍 선수의 리바운드 가담이 네, 그렇죠.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레오의 첫 번째 개인 반칙이었고요. 바로 이 선수 온가홍 선수가 이제 4쿼터 일본의 제공권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5점 차 노루 패스 온가홍에게 외곽 왕자강 소위권은 여전히 쉬고 있는 대만이고요. 레오제이 바운스 패스 온가홍에게 포스트업 반대편 펌페이크 한 발 다가섰고 빠르게 두 점 짧았습니다. 아, 리바운드는 이토 아쉬웠네요. 예. 대만도 원활한 플레이가 한 차례 가능한 그 순간이었는데요. 노르 패스 아쉬워하는 골 밑에 미차라가 그 아쉬움을 지워버립니다. 득점 인정 상대 반칙.
오늘은 일본 팀이 저 로포스트에서 골 밑으로 패시하는 저패스가 상당히 여러 개 들어가고 있는데 예. 대만 팀에서는 이것이 지금 속수무책이에요. 예, 이토이의 나리선 패스 리처라가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주마자에 들어 준비하는 미차라 석전 플레이를 완성합니다. 아, 이렇게 되면 다시 61대 53으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5점까지 접전의 양상이었었는데 네. 결국은 지금 조금 벌어졌죠. 아, 온가 미차라의 자리싸움이 치열합니다. 외곽에서 시안종 오른쪽 파고드는데요. 코너 쪽 려제이 석점 실패. 리바운드 시안종입니다. 리베 닿지 않았어요. 1초 남은 상황 석점 성공. 아, 대만, 대만의 왕자강이 터졌습니다. 소위권을 지금 빼고 왕자강 선수가 들어간 것은 석점짜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한번 뒤집기 노려보는 건데 지금 일단 두 개 중에 하나를 성공하고 있습니다. 레오 히로세 석점 불발 리바운드 온가홍이에요. 아, 지금 시안종과 아, 키쿠치의 신경전 두 선수 모두 파울입니다. 네, 더블 파울이에요. 예. 이미 이 하프코트 건너오기 직전부터 치열한 박스아웃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키쿠치 선수는 파울 트러블에 걸리고 예. 보시죠. 이 상황이죠. 사실 이번 대회 이런 측면으로는 시안종 선수가 가장 많은 모습을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원인 제공을 하기는 했지만 예. 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건데 예. 아, 키쿠치 선수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시안종은 받아들이지 않는군요. 네, 글쎄, 두 선수가 다 같이 파울 트러블에 걸렸어요. 예, 네. 게임 마신 4개씩 또 한번 매치업은 이어집니다. 왕자가 5점차로 추격하고 있는 대만 다신 타이거스 온가홍 미차의 수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막혔는데요. 포스트업 시도 이번에 어떨까요? 돌아 들어가면서 두 점을 올려놓습니다. 어쨌거나 석점 차를 지금 좁혀갔어요. 예. 61대 58 일본을 압박하는 대만입니다. 미차라 이토에게 바스패스 레오가 발빠르게 나와줍니다. 앞에는 운공 미스매치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죠. 미차라 두 점 성공. 다시 격차를 벌립니다. 미스매치 부분은 미츠하라 선수가 정확하게 골로 연결을 하네요. 예. 남은 시간 4분 50초. 왕자강 온가홍에게 다시 왕자강 석점 짧았습니다. 네. 아, 봉경선 감독의 아쉬움이 좀 느껴지는 순간이고요. 코너 쪽 미츠하라 레오가 다시 돌아 나갑니다. 직접 림을 겨냥했고 두 점 성공. 커보이는 득점 하나가 지금 들어갔어요. 미츠하라도 11득점째 두 자릿수 득점을 지금 4명 선수가 해주고 있는 일본입니다. 왕자가 장가영 하고 드는데 수비벽에 가로막혔어요. 그런 볼 온가홍이 살려냅니다. 외곽에서 려제이 다시 온가홍 샷컷 4초 3초 2초 석점 시도 려제이 빗나갑니다. 미츠하라의 리바운드. 자, 결국은 중요한 공격 추격에 실패하는 대만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만 팀이 조금 버거워 보여요. 예. 지금 시간적으로나 어떤 공격의 템포로 봤을 때 예. 예. 레오의 석점 실패 장가영의 리바운드입니다. 려제 크로스오버 이 아그라나 턴오버입니다. 결국은 소위권을 준비시키고 있는 범경선 감독이고요. 저것을 시든 카드로 봐야 되겠죠. 예. 네, 마지막 승부수. 네. 이미 선수하고 그렇죠. 이토 두 점 깔끔합니다. 스웨트볼 같이. 예. 자, 스틸 시도예요. 지금 그대로 아웃오브바운즈 일본의 공격권. 키코치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고 있는 키코치고요. 왕자강을 압박했던 상황이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팀이 풀코트 이 압박 수비도 괜찮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기습적으로 저게 말을 들었는데 보시죠. 결국은 자, 네. 이게 이제 기습적으로 가는 거예요.
기코치 선수의 몸매에 비해서는 저는 날렵한 동작이 나올 예. 것 같죠. 그런데 그만큼 운동 신경이 몸매하고는 다르게 있다는 얘기죠. 예. 자, 일본의 카츠이사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왕자강의 카드. 말씀해주신 대로 이 범경선 감독의 석점을 노린, 역전을 노린 기운 같은데 일단 네 개 중에 하나만을 성공했습니다. 글쎄, 그렇게 바람직한 성공은 되지 못했어요. 예, 보시죠. 자, 이 시한종 선수에게 키코치가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네. 아, 받아주지 않습니다. 네. 야, 나는 못하겠어. 어. 불만 어린 표정을 지었던 네. 시한종 선수고요. 어제 KGC전 또 앞서 이 수찬과의 경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던 시한종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클럽 챔피언십 대회지만은 예. 국제 대회에 그렇게 뭐 큰 타이틀이 걸려 있는 건 아니니까 좀 뭐 악수하면서 웃으면서 그것도 자기가 그 게임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예.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는 조금 좋지 않은 거죠. 예. 자, 일단은 그 부분들 이제 신경전이 계속해서 시한종과 연계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범경선 감독. 자, 남은 3분 12초를 통해 역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양팀 모두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동아시아 챔피언스컵 특별한 장기 바로 이제 두 점 성공률은 60.5%로 다시니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또 시부야는 자유투 부분에서는 93% 높은 자유투 성공률을 보이면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9점이기 때문에 3분 12초 조금 멀어져 보여요. 예. 예, 그렇지만 이제 대만 팀이 과연 운영을 어떻게 해 가느냐 예. 또 수비가 어느 정도 이 제공권에서는 조금 열세에 밀리지 않았지만은 이 수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더 이제 타이트하게 가져가냐 하는 거죠. 예. 자, 작전 시간 이후에 이제 일본의 공격으로 곧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선수가 교체된 부분들을 이제 체크하는 모습인데요. 대만의 범경선 감독이 이제 두 명의 중심 선수죠. 이민희 선수와 소위권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온광 선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지금 선수 교체 과정에서 작전 시간 직전에 교체했던 선수가 1초도 뛰지 않고 또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점을 정정해주는 네,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교체가 된 선수는 1초라도 뛰어야 또 한 번 다시 교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체크하는 상황이죠. 아, 그런데 범경선 감독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의사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정정하는군요. 네, 이제 온광 선수가 다시 빠지고 시한종 선수가 그래서 다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범경선 감독도 수긍하는 모습이었고요. 3분 12초가 남은 상황 67대58입니다. 앞서 있는 일본의 공격. 레오에게 왕자강이 앞에 있습니다. 레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치하라 스크린 플레이. 매첩이 바뀌었어요. 미차라가 비었습니다. 패스는 그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골밑 두 점 미차. 일본은 원한 만큼의 그 플레이들을 또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장의 우위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포스트에서 앞서기 때문에 예. 그런 쉬운 경기를 펼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예. 측면에서는 미차라를 잘 활용하고 있는 그렇죠. 일본인데요. 득점을 쉽게 지금 가고 예. 있기 때문에 내외각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임유희가 골밑을 골파해보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공격권은 일본. 지금도 미차라의 벽에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2분 31초 남은 상황 이제서야 옹가홍이 다시 투입되는 대만이고요. 미철아 선수의 오늘 역할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포스터 쪽에서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이제 다시 지금 바꿨는데 자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보여지네요. 예, 키코치 정면에서 이토에게 골미철에서 미쳐납니다. 또 한번 미철을 활용해 보는데 자 이 두 개 옹가홍의 파울.
저렇게 장신자 힘이 좋은 선수를 로퍼스트 언더 더 바스켓에서 놓치는 것은 예. 예, 지금 스크린을 하면서 저거 놓치는 건데 예. 예, 계속해서 너무 득점을 쉽게 허용할 수밖에 없죠. 예, 옹가옹 개인 반칙 세 개째 미쳐라. 일본 팀이 저렇게 로퍼스트의 그 스크린을 아주 많이 가는 그런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예. 예, 계속해서 그것도 성공하는 모습이에요. 예. 4쿼터에서는 외래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됐기 때문에 저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 그 실수가 계속해서 나오네요. 예. 두 개 자유투를 모두 성공하는 미차라입니다. 이렇게 되면 15득점에 리바운드는 9개 더블 더블에 가까운 활약을 오늘 미차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격차도 이제 더 벌려가는 일본의 시부야 왕자가 소위골 투입 이후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임휘, 옹가홍 세 명의 수비가 달려드는데 휘슬이 울립니다. 아 지금 아 항의하던 히로세 선수가 테크니컬 파울까지 당했습니다. 자 일단은 옹가홍 선수를 향해서 세 명의 수비가 순간적으로 좀 몰려들었는데요. 예. 아, 카치사 감독이 좀 흥분한 히로세를 대신해서 하세가와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파울 선언 이후에 아, 이 부분이죠. 네. 물론 억울할 수는 있겠어요. 볼을 가진 잡은 건 맞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은 나 볼만 잡았는데 왜 파울이냐 항의하고 예. 심판은 항의하는 거에 대해서 벌칙 부과를 한 거죠. 예. 지체 없이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테크니컬 예. 파울로 얻은 자유투 하지만 놓쳤어요. 공격권은 그대로 다시 타이거스입니다. 왕자강 코너 쪽에 소위골이 있고요. 옹가옹 스크린 플레이 들어갑니다. 남은 시간 1분 50초. 옹가홍 정면에서 다시 왕자강 스크린 플레이도 여의치 않습니다. 직접 파고 들면서 레이업 성공합니다. 왕자강. 자 점수가 드라는 것 같지만 1분 37초에 11점을 뒤집기는 상당히 좀 버거워 보이죠? 예. 1승 1패로 만난 두 팀 이번 컵대회 마지막 경기 일본이 더욱더 승리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토와 주고받고 있는 미차라 두 점 짧았어요. 소위골이 드디어 볼을 잡았습니다. 남은 시간 1분 16초 소위골 두 명 사이 짧았어요. 직접 후백 플레이 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리바운드를 잡아서 득점을 해야 되지만 한 박자 반박자를 더 멈췄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소위골 선수가 병주고 약주고 두 가지 다 하네요. 그렇네요. 자, 두 팀 모두 KGC를 제압하고 오늘 마지막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결국 일본 팀은 네. 준우승을 지금 하게 되죠. 그렇죠. 네. 적점 실패. 이대로 마무리된다면 2승 2패를 기록하는 쪽은 일본의 썬노커스 시부야입니다. 소위골 비하인드 백드리블 실패합니다. 자신의 다리에 걸렸어요. 혼차해요. 그러면서 레오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고 말았습니다. 타임아웃. 대만의 범경상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자, 의미 없는 타임아웃이죠. 네. 자, 이번 대회 오늘 경기로 이제 각 팀별로 세 경기째 지금 치른 이 두 팀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글쎄요, 일본 팀이 어제 이 중국전에서 패했지만은 예. 내용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가장 앞서는 경기력을 네 팀 중에서 펼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네. 물론 중국 팀은 신장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또 나름대로는 경기를 펼치고 있고 예. 네. 한국하고 대만하고는 이렇다는 어떤 확률적인 농구를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요. 예. 오늘 레오 선수가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냈던 바로 다신 타이거즈전이었습니다. 이번 대회 이제 두 번째 경기부터 참여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확실한 활약을 보여줬던 레오였습니다. 석점이면 석점, 오늘 돌파 능력도 보여주면서 레오 벤드람은 17득점, 또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맹활약이죠, 오늘 레오 벤드람 선수는. 예. 양팀 통틀어서 일단 가장 많은 득점을 바로 레오 벤드람이 기록을 해줬습니다. 선수는 앞으로도 뭐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또 기대가 되는 선수로 볼 수 있겠고요. 일본 팀은 어떻게 보면 팀 플레이가
상당히 좀 다른 팀보다는 조직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경우를 예. 예, 게임을 3차전을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내지 예. 않았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본 팀의 예. 성장을 또 짚어주셨는데 1부 리그 팀만 18개 팀 역시나 그 저력과 예. 또 저변이 더 확대되어 있는 일본의 모습이었고요. 글쎄요. 네. 예. 그 성장의 모습을 또 이번 대회를 통해서 조금 더 느끼게 해줬습니다. 소위권 33.8초가 남은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장가영 빠르게 온가운 골밑 두 점 빗나갔어요. 그러나 파울. 자 지금은 하세가와의 파울이 지적됐습니다. 사실은 국적게임을 하지만은 13점 뒤지고 있는 30초 남겨놓고 타임아웃을 부르려면 그거보다 훨씬 전에 고비가 많이 왔을 예. 거다 이거죠. 그 타임아웃을 그렇게 남겨놓으면서까지 30초를 남겨놓고 타임아웃을 부르는 의도는 제가 볼 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예? 그 벤치가 이거를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이 좀 대만 팀의 이 감독은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만 성공했습니다. 바로 대만의 범경상 감독이고요. 이렇게 되면 1승 2패로 이번 대회를 마감짓게 되는 대만의 타이페이 자신 타이거스입니다. 이제 승리로 더 가까워지고 있는 일본의 선노커스 시부야. 주장 이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익걸과의 맞대결인데요. 오른쪽 파고들면서 코너죠. 오늘 맹활약을 펼친 미츠하라가 두 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직접 북백 플레이를 성공해냈습니다. 마지막에는 미츠하라 선수가 상당히 아주 예. 득점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고 있죠. 예, 네. 결국 남은 시간 공격 의사가 없는 대만입니다. 최종 점수는 75대 61. 일본의 시부야가 대만의 갓신을 제압하면서 이번 대회 2승 1패로 마감짓습니다. 그렇죠. 시정인가 어떻게 보면 공수 조직 나가서 일본이 한수 위였다 볼 수 있고 예. 에, 대만은 에, 뭐 선전은 했습니다만 소위걸 선수의 분명하지 못한 이 개인기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독적인 예. 플레이가 많은 것이 어떻게 보면 팀에 독이 되는 요소가 없지 않아 있었다. 이런 부분이 대만이 조금 오늘 일본 팀한테 밀린 그런 간접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반면 일본이 시부야의 레오 선수의 맹활약이 있었고요. 자, 이제 이번 대회 마지막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잠시 후 중국과 대한민국, 이 스촨과 안양 KGC의 맞대결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이 대만과 일본의 맞대결은 일본이 승리를 거두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